안녕하세요. 큐엔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ID와 IBC, NC300 헤드폰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와 3.5mm 아날로그 유선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블루투스 방식으로는 게임을 즐길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유선으로 연결한다면 신호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실내와 실내 환경을 선정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교환 마이크가 아닌 이어컷 내장 방식이라서 좋은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먼저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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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소리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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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선풍기로 바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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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먹먹하고 답답한 듯한 느낌으로 목소리가 녹음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네 가지 테스트 항목 중에서 마우스 클릭 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주변 소음을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다행인 건 목소리와 주변 소리가 섞이면서 못 알아듣는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테스트 환경보다 더큰 소리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못하겠지만, 일상에서 통화 정도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합니다.